안녕하세요. 저는 시안미술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주연이라고 합니다. 서동진 작가님의 작품을 설명을 드리자면, 서동진 작가님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을 각색하여서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책과 자신만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들이 갑충이 되어서, 즉 바퀴벌레가 되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상황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변해버린 가장이었던 아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니까 아들과 가족 모두의 상황 또한 변하게 되는데요. 이 작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대한 묘한 분노를 느꼈고, 이를 밝은 분위기로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각색을 하고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작가님은 동양화를 전공하여서 다양한 종이 종류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작품은 평면뿐만 아니라 입체까지 확장되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입체 작업인 에밀리 씨, 알렉산더는 잠자 부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밝고 활기찬 요소를 부각시키는 작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평면 작업에서는 현대적인 표현법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왕관이나 지폐와 같은 심벌을 통해서 욕망을 드러내는 아들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소라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김소라 작가는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하여 주목하고, 또 이를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표현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가듯 발견하는 것들에 대해서 작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김소라 작가는 작업을 할때 사진이라는 매체를 주목하고 이를 활용합니다. 사진은 한순간 작가의 눈을 대변해서 상황을 포착하고, 후에 다시 그 상황과 장소에 대하여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김소라의 작가의 작품은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거나 사라져가는 한 순간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김상덕 작가는 화려한 색감을 이용해서 자유로운 드로잉으로 자신의 취향과 욕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색감과 과감한 선은 평소에 드러나거나 과시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의 내면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작가의 지극히 일상적인 시간에서 매일 지나가는 풍경 혹은 인물들을 그때그때 포착하여서 빠르게 드로잉으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드로잉을 모은 뒤그 중에서도 확고한 자신의 취향을 다시 골라서 넓은 캔버스 천에 종합하여 그리는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경호 작가님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김경호 작가는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 신의 존재 등 영적인 것이 떠오르고,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작가는 보이지 않는 세상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또 다른 현실이며, 영화나 소설, 그리고 작가의 표현 방식인 그림, 여러 매체로 우리의 현실에서 직접 마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1층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작가는 김선행 작가입니다. 김선행 작가는 생물의 뼈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 마치 기계와 닮아 보인다는 시각에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작가는 뼈조각과 생물의 잔해, 수정구 등을 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체를 작품 안에서 탄생시켰는데요. 작가에 의해 탄생한 이 생명체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지도 죽어지도 않고 어느 세계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작가님은 왜이 생명체를 그리게 되었는지 스스로 분석하고 풀어내려고 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조차 완벽하게 이 생명체를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선행 작가의 작품은 이러한 모호성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하인드 섹션은 이승희 작가의 공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외면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블라인드 쪽에 프린팅 되어 있는 물체와 그 안의 문구가 보이시나요? 자연스럽게 바르게 살자라는 문장이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정부의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으며 세운 것으로, 전두환 정권 시기에 경제 개발이나 새마을 운동 당시에
국민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문구로 작가는 이 문구와 함께 진행된 전책들이 다소 폭력적이었으며 지금 현 시대에서 과거처럼 국민들을 교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바르게 살자라는 문구에서 살자가 자리가 비워진 것이 눈에 띄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옆쪽에 위치한 입먹듣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 글자들을 살자의 위치에 대입해보면 바르게 입자, 바르게 먹자, 바르게 듣자, 바르게 보자라는 새로운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입자와 먹자는 동물보호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담고 있고 듣자와 보자는 가짜뉴스, 찌라시 등과 사실과 다른 자극적이고 잘못된 정보를 구별하여 받아들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리듬감이 느껴지는 이 작품은 이현정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현정 작가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웃는 남자를 모티브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소설은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인신매매단 사건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신매매단은 아이들을 납치하여서 약물을 주입하거나 신체를 기이하게 비틀어 서커스단에 팔아 구경거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그 시대의 욕망과 그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 서커스단을 탈출하여 숲속을 지나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나요? 작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컴퓨터의 사용 시간이 많아진 작가의 경험에서 작품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는 가상의 디지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사실 이러한 것은 익숙함과 동시에 현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서 더 이상 가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지점이 왔습니다. 김민성 작가는 이처럼 가상의 컴퓨터 화면이라는 표면에서 그 안에 깊이를 알 수 없는 공간을 느꼈고 이 가상의 디지털 세계가 이제 현실 세계로 침투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부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가상의 세계에서 사용되던 이 단어가 최근 현실에서도 적용이 되어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이렇듯 가상과 현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를 김민성 작가는 다양한 페인팅 기법을 이용한 회화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의 마지막이자 비욘드 섹션의 마지막 작가인 김재용 작가입니다. 김재용 작가는 살아있음이란 무엇인지 성찰하는 과정을 작품으로 승화하여 나타내는데요. 이 작가는 과정에서 책, 주변의 지식, 명상을 통해 살아있는 존재의 본질과 감정, 에너지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특히 앞에 보이시는 존재의 기억이란 작품은 작가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행위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유기적인 선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응집되어서 하나의 생명체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요. 자세히 이 작품을 바라보면 어떠한 형상이 보입니다. 이는 자신이 영감을 받은 경주 박물관의 금동미륵 반가사유상이라는 작품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